잘했어. 필수지 10번부터 보자. 필수지 10번. 알겠죠? 필패드 10번에 1번 할게. 2번이 오히려 훨씬 쉬운 거니까. 1번 3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5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이거 어디까지 더하는 거야? 몇 번째?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 맞죠? n번째 항. 그럼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기 보면은 3제곱 마이너스 1이고 5제곱 마이너스 1이고 7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n번째 항 있지, n번째 항. n번째 항은 2n 플러스 1 전체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이거 동의하니? 동의해, 안 해? 결국 물어보는 게, 여러분들 3부터 3, 5, 7 이런 식으로 가면 얘 등차수열이잖아. 등차수열 공차가 2고 첫째 항이 3인 등차수열이야. 걔의 일반항이 뭔데? 걔가 2n 플러스 1이잖아. 2n 플러스 1. 그럼 n번째 항은 2n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1이겠지 뭐. 그치? 그 상태에서 얘 뭐 해줘야 돼?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 해주고 싶니? 그러면 얼추 맞아 이제. 왜냐면 인수분해 해줘야 설마 이거 8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8, 24 이렇게 해가지고 슈퍼 동문할 거 아니잖아. 어? 아니 그럼 어떻게 돼? 3 마이너스 1에? 동분하는 거 상상하니까 왜 이렇게 웃겨. 얘도 마찬가지 5-1 이런 식으로 가는 거 맞죠? 7-1 2n 플러스 1-1 2n 플러스 1 플러스 1. 네, 1 됐죠? 그럼 얘 분분서 한다고 생각하면은 얘랑 얘랑은 항상 얼마 차이 나냐? 어떤 값을 기준으로 1 빼고 더한 거잖아. 항상 얼마 차이나? 계산 안 해봐도 2씩 차이 나겠지? 그럼 얘에서 얘 갖다 빼면은 2분의 1에 맞죠? 사실 얘도 부분분수 계산하면 당연히 2분의 1, 여기도 부분분수 계산하면 당연히 2분의 1씩 다 뽑혀서 나오겠지. 그렇죠? 그럼 그 상태에서 뭐 하면 돼? 여긴 계산하면 되는 거 맞죠? 얼마야? 2분의 1 빼기 4분의 1 맞지? 그 다음 여기도 계산하면은 4분의 1 빼기 얼마? 6분의 1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여기도 6분의 1 빼기 뭐 8분의 1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럼 가다가 여기서 하나 남았으니까 가장 끝에 누구 남아야 돼? 얘 남아야 되는 거 맞지? 2n 플러스 2분의 1 됐죠? 그럼 답이 이거라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2n 플러스 2분의 1. 물론 얘 좀 더 정리해 줄 수 있긴 있어. 뭐 통분을 한다든지 뭐 하면 되니까. 됐지? 넘어갈게. 필수지 11번 있지 얘들아. 필수지 11번은 이거 유리화해 주면 되는 거 맞나? 이거 또한 인정 안 하면 인정 못 하는 거긴 한데, 이거 중3 때 나와요. 이게 유리화 한참 할 때 필수지 11번도 그냥 좀 가볍게만 하고 넘어갈게. 알겠지? 1 플러스 루트 2분의 1 루트 2 플러스 루트 3분의 1 글씨네. 루트 3 플러스 루트 4분의 1 이런 식으로 간다. 그쵸? 그럼 n번째 항 구하면 되잖아. 근데 이거 n번째 항 구하기 너무 쉬운 게, 얘는 왼쪽에 있는 이쪽에 집중하면 되죠. 여기 첫 번째 항은 루트 1, 두 번째 항은 루트 2, 세 번째 항은 루트 3이니까 그쵸? n번째 항은 루트 n으로 시작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숫자가 1씩 차이 나는 거니까 이 정도 만들어주면 되겠지? n번째 항은, 그치? 뭐 나름대로 본인이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얘 뭐 한다? 전부 다? 유리화해버리면 돼. 알았어? 근데 각각 유리화하는 것보다 당연히 일반항을 유리화시켜주는 게 제일 나아. 그렇지 않니? 일반항을 유리화시킨 다음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하면 되는 거잖아. 얘 유리화해주면 어떻게 돼? 예제곱에서 예제곱 빼자. 알겠죠? 예제곱에서 예제곱 빼. 그럼 분모 얼마? 1분의 그럼 분자는 누구 올라가?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이게 일반항이다. 그럼 1부터 넣기 시작하면 되니까 어떻게 돼?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즉 얘 유리화한 게 이거일 거라고.
그쵸? 당연히 2 집어넣으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됐죠? 다 더하래. 그럼 다 더하면 이 방향으로 소거되는 거 맞지? 그럼 남는 게 누구다?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1 뭐 이 정도 적어주면 되겠다. 괜찮니? 그 밑에 있는 거 이하 동일해. 넘어가고 필페이지 13번 걸릴게. 필페이지 14번 있지. 그 필페이지 14번에 있는 거 막 뭐 등차 수열 곱하기 등비 수열 꼴의 수열에 막 나와 있는데 이거는 교과에서 빠진 지가 좀 됐어. 얘는 근데 일단 교재에는 있으니까 너네 궁금할 수 있잖아. 일단 하고 넘어가자. 일단 S 필세제 14번 S가 2분의 1 번 2제곱분의 2 번 3제곱분의 3 맞죠? 이게 13분의 10 알겠지? 그럼 혹시 슬픈 일 있어? 모르겠어. 슬픈 일 있지? 없어? 괜찮아? 아니 진짜 웃는 줄 알아. 웃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진짜로. 수희가 왜? 여러분들 지금 필세제 14번 있잖아. 얘가 몇 급수야? 알겠어? 얘는 몇 급수라 그래? 몇 급수? 근데 몇이 이게 사실 그 지수야. 얘가 지수 얘기하는 거임. 지수. 그러니까 저 정확히 얘기하면은 1승, 2승, 3승 할 때 있지. 그 승 그거랑 같은 뜻이야. 몇 급수가. 그래서 뭐 파워 시리즈라고도 하는데 일단은 봐. 지금 얘가 있잖아.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 뭐 섞여 있는 모양이잖아. 일단은 분모는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어. 일단 분모 자체. 분자는 등차 수열이야. 근데 이거를 분모가 등비 수열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 얘는 그냥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런 상태야. 1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야. 이게 알겠죠? 3 곱하기 2분의 1의 세제곱.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1씩 커지는 느낌인 거고 그쵸? 등비 수열은 2분의 1씩 곱해지고 있는 느낌인 거야. 이게 몇 개야? 항이 총 10개 더해지고 있는 거지. 10 곱하기 2분의 1의 10승. 알겠어? 근데 얘는 철저하게 방법론만 배우는 거야. 방법만. 몇 급수 떴을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겠니? 근데 지금 이 합을 문제가 S라고 하고 있잖아. 맞아? 몇 급수는 어떻게 8회법이 어떻게 되냐면 얘는 그냥 방법이니까 그냥 알고만 있으면 돼. 진짜. 알겠니? 이걸 막 심화하고 활용해서 푸는 문제 전혀 없어. 알았어? 일단 교과에서 빠졌으니까. 뭐냐면 그 등비수열 부분 있지. 등비수열 부분. 등비수열 부분에서 누구? 공비 있잖아. 공비. 공비가 얼마야 얘? 2분의 1이죠? 걔를 곱해주면 돼. 이 합 전체에다가. 이 합에다가 2분의 1 곱해주면 된다고. 오케이? 그럼 이 전체에다가 뭐 곱하라고? 2분의 1 곱하면 되는 거 맞지? 근데 2분의 1 곱할 때 1 곱하기 2분의 1의 몇 제곱이야? 얘는 그럼 제곱 되는 거 맞죠? 얘는 2 곱하기 2분의 1의 몇 제곱 되는 거야? 3제곱 되는 거 맞지? 그냥 이대로 쭉 써도 되는데 어지간하면 들여쓰기 해. 차수 맞춰서. 뭔 소리냐면 1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을 여기다가 쓰라고. 그게 좀 더 보기 좋으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2분의 1 곱해줄 거지. 그럼 어떻게 돼? 2 곱하기 2분의 1의 몇 제곱? 3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럼 가다가 여기 있던 누구? 9 곱하기 2분의 1의 9승 있지? 걔도 2분의 1 곱해지니까 9 곱하기 2분의 1의 10승 될 거야. 그 다음 누가 남아 뒤에? 얘가 남지. 10 곱하기 2분의 1의 몇 제곱? 11제곱 얘가 남잖아. 맞아?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 뭐해? 위에서 아래 갖다 빼는 거임.
갖다 빼. 2에서 1 빼면 몇 S? 2분의 1S 맞죠? 다시 S에서 2분의 1S 빼면은 2분의 1S야. 뺀다고 했어, 뺀다고. 그럼 빼면은 여기는 비어있으니까 2에서 1 빼면 그냥 1 곱하기 2분의 1이죠? 그치? 그럼 편의상 이제 1은 안 쓸게. 2분의 1만 쓰자. 여기도 2분의 1 제곱이 얘는 두 개야. 얘는 2분의 1 제곱 하나야. 갖다 뺐지? 그럼 2분의 1 제곱 몇 개 남아? 하나 남겠지, 하나. 여기도 2분의 1 세제곱 3개야. 2분의 1 세제곱 2개야. 갖다 빼면 뭐 나와? 1개 남지. 2분의 1 세제곱이. 어디까지 가 그게? 여기까지 가는 거죠? 얘를 빼면은 2분의 1 10승이 몇 개가 남아? 얘도 하나 남는 거니까. 그쵸? 그 다음 얘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 10 곱하기 2분의 1의 11승에서 이만큼 있지, 이만큼. 이만큼만 등비시열의 합으로 구하고 나머지는 그냥 쩔이야, 쩔이야. 알겠어? 얘는 그냥 냅두면 돼. 그럼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여기는 1마이너스 공비분의, 따라오고 있니? 공비 2분의 1이니까 첫째 항 얼마? 2분의 1이죠? 첫째 항 1마이너스 공비의 항의수 10개 됐나? 여기 계산하면 얼마야? 2분의 1이지. 그럼 2분의 1이랑 여기는 2분의 1 어떻게 돼? 약분돼서 사라지죠. 그럼 뭐만 남아? 1마이너스 2분의 1에 10승 남는 거 맞지? 거기에다가 4까지 있는 거야. 맞죠? 그럼 최종적으로 정리해주면 어떻게 돼? 2분의 1 S가 얘 1마이너스 2분의 1에 10승 빼기 얘 10 곱하기 2분의 1에 11승 됐나? 그럼 이제 S는 뭐야? 두 배 해주면 되죠? 2 마이너스 여기 두 배 했으니까 2분의 1이 몇 제곱? 9제곱. 얘도 두 배 하자. 마이너스 10 곱하기 2분의 1이 몇 제곱? 10제곱. 뭐 이러면 되겠지? 뭐 더 정리하고 싶으면은 여기 정리해줄 수 있긴 있잖아. 왜? 10이 이 하나 갖고 있지. 그럼 이 하나 약분해주면은 얘가 마이너스 5 곱하기 2분의 1에 뭐 9승 이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얘랑 얘랑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 최종적으로 2 곱하기 아 뭔 소리? 2에다가 마이너스 6개죠? 2분의 1의 분수니 뭐 대충 이런 느낌으로 정리해주면 된다. 알겠니? 하기 싫죠? 근데 이거는 그냥 어디까지나 방법만 알고 있으면 되는 애야. 얘는 활용 이런 거 안 나오는 애라고. 몇 급수는 알겠어? 이 정도 봐주면 되고. 그 군수열은 나올 수가 없어. 얘는 일단 줄 거야. 알겠어? 군수열은 안 나와. 얘야말로 교과에서 그냥 쏙 빠진 애가 군수열이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피엠 질문 조금 받자 얘들아. 그래도 질문 조금 받고 그러고 가자. 얘들아 힘들지? 얘들아 RPM 134페이지 질문인 거 있어? RPM 134페이지 질문 42번 42번 좋아. 또? 괜찮니? 얘들아 1042번 보자. 얘들아 좀만 힘내. 다 끝나가. 아 근데 진짜 이거 5월 이거 가정의 달이니 뭐니 해가지고 행사도 많고 맞지. 아휴 기운내라. 뭐 RPM이야 1042번. 근데 1042번도 그니까 아까 우리가 앞서 다뤘던 문제들이랑 같은 맥락에 좀 있어. 어떤 느낌이냐면은 1부터 넣어봐야 돼. 넣어봐야 알아. 맞니? 그 왼쪽에 있는 시그마 이제 시그마 두 개 줬잖아. 합이 200인 거랑 100인 거랑 맞아? 200인 친구 1부터 넣으면 어떻게 돼? A1 한 개에다가 2A2 맞아? 4
3A3 어디까지 가는 거야? 몇 가지 넣는 거야? 20까지 넣는 거 맞지? 그럼 20 곱하기 A 20 이렇게 되는 거고 맞죠? 그 오른쪽에 있는 A지? 걔도 1부터 넣으면 어떻게 돼? 얘는 1 곱하기 A 2부터 쓰잖아 그쵸? 그 다음에 2 곱하기 A3 이런 식으로 가는 거 맞지? 19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19 곱하기 A 20 맞니? 끝났네. 그래서 문제가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AK 즉 뭐하라는 얘기야? 첫 번째 항부터 스무 번째 항까지 합구하래. 맞아? 그럼 뭐 해주면 돼? 위에서 아래 뭐 하면 돼? 빼면 끝내는 거 맞지? 정답이 그럼 100이겠다. 100. 알겠어? 그래서 일단 시그마는 여러분들 공식이 사실 아니야. 그냥 합쳐져 있는 거를 하나로 묶어놓은 거니까 일단 풀어서 규칙 볼 수 있으면 봐줘야 돼. 대신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시그마 알죠? K는 1부터 N까지 뭐 K제곱, K세제곱 있지?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 그건 공식이니까 그건 알고 있어야 돼. 꼭 알고 있어야 돼, 그거는. 그리고 더 질문 없으면 다음 줘. 135페이지 질문인 거 있어? 135? 135페이지 괜찮아? 48! 47! 또? 괜찮니? 47번에서 일반항 구했나? 일반항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1047번 보자. 1047번 얘들아, 1047번 보면은 5, 55, 555, 뭐 5555 5 계속 바바박 반복되는 거 맞죠? 그래서 맨 뒤에 보면은 5가 몇 개래? 20개? 이렇게 나와 있어, 맞지?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5, 55, 555 갔을 때 이 n번째 항 있잖아, n번째 항 n번째 항 n번째 항은 5가 몇 개냐? 5가 n개겠지 뭐, 그치? 얘 일반항 구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얘 일반항? 맞니? 호연아 이거 일반항 구할 줄 알아? 잘 몰라. 황태가 일반항 어떻게 구한다 했어? 9랑 99 그래, 그럼 걔가 어떻게 되는데? 걔의 일반항이 뭔데? 그 10k-1 그리고 10에 뭐 n승-1 뭐 10k-1 맞죠? 뭐 이런 거니까 일단 이거 알려면은 얘부터 알아야 된다고, 얘부터 9랑 99, 999 이런 애들 그쵸? 얘를 먼저 할 줄 알아야 돼 그치? 그래서 9는 이걸 어떻게 보는 거야 얘를? 10 빼기 1로 보는 거지 99는 누구 빼기 1? 100 빼기 1 얘는 1000 빼기 1로 보는 거고 그쵸? 그럼 n번째 항은 10에 n승 빼기 1 됐죠? 근데 얘를 뭐 하면 돼? 얘를 전체를 누구로 나눠? 9로 나눠. 오케이? 얘를 9로 나누면 어떤 일이 벌어져? 1, 1, 1, 1, 1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그 상태에서 얼마를 곱해? 5를 곱해. 뭔 얘기? 얘 일반항은 10의 n승 마이너스 1이죠. 얘를 누구로 나눠? 9로 나누고 5를 곱한 얘라고. 그치? 일단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9, 9, 9, 9, 9 여기서 출발해야 돼. 얘 안 나올 것 같지? 가끔씩 나와 진짜로.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거든? 그럼 그냥 풀면 돼. 쉬운 거잖아. 물론 처음 보면 어려워. 근데 이젠 쉬운 거야. 배웠으니까. 그래서 뭐 해라? 얘를 지금 문제가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야? 5가 몇 개 나올 때까지 더한대? 20개 나올 때까지 더한대. 맞지? 그럼 얘를 정리하자고. 그럼 이러면 되나? 9분의 5에 10의 n승 그쵸? 마이너스 9분의 5 괜찮니? 전개만 한 거잖아 전개 그쵸?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뭐라고? 시그마 K는 1부터 몇 가지? 몇 가지? 20까지 그쵸? 9분의 5에 10의 n승 그쵸? 물론 얘도 그대로 넣어야 되는데 아
아니 그래 넣자 그냥 에이 됐지? 그럼 뒤에 있는 이만큼은 마이너스 9분의 5몇개 나오니까 20개 나오니까 쟁여놓으면 되는 거 맞지? 그럼 마이너스 9분의 5에 20개니까 얼마? 이만큼 쟁여놓으면 되는 거야 일단 맞죠? 그 다음 나머지 여기 계산해주면 되지 그럼 여기는 9분의 5에 시그마 K는 1에 10의 N승 됐나? 그럼 얘가 뭐니까 무슨 수열의 합이야? 그치 공비가 10인 그냥 등비 수열의 합인 거 맞죠? 등비 수열의 합 맞니? 그럼 9분의 5는 상수배니까 9분의 5는 따로 곱하자 곱하기 그쵸? 얘 공비 얼마? 10이죠?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합 1이 아니 10이지 10 그 다음에 공비의 합의 개수 여기 1 이러면 되는 거 맞죠? 그럼 여기 9 곱하기 9니까 얼마야? 81분의 1이라고 들어가는 거잖아 지금 그쵸? 그럼 얼마지? 50 곱하기 9의 20승 그쵸? 그 다음 마이너스 얼마? 50 그다음 여기 통분해주면 되지? 분자 분모에 얼마씩 곱하면 돼? 90 곱하면 되는 거 맞죠? 9 그럼 얼마야? 81분의 마이너스 900? 뭐 이렇게 되는 건가? 920, 너희들은 정말 똑똑한 학생들이다 참 미안, 공기인데 왜 내가 불렀었지? 이런 건 아주 기가 막히는구만 그래서 문제가 뭐하래 이거? A랑 B 각각 구해서 더하래 맞죠? 그럼 A가 50이죠? 무한하네 이거 그리고 마이너스 B로 정의 돼 있잖아 그럼 B가 얼마야? 950이야? 950 알겠어? 더하라 그랬으니까 정답 3번이고 그 다음 1048 잘 가나라 이거 아무튼 37번이 이거 그러니까 수열 자체가 합으로 표현되면 엄청 헷갈려 하더라고 그럴 필요 없어 여러분들 맞니? 지금 얘를 뭐하래? 얘의 첫 번째 합부터 n번째 합까지 합을 sn이라고 하겠대 얘가 a1이야 a1 첫째 합 얘가 두 번째 합 얘가 세 번째 합 맞아? 그럼 가다가 n번째 항 있지? an an은 1부터 몇 가지 더하냐? 2에 n-1승까지 더하냐죠 맞죠? 그래야 n개니까 이게 일반항이라고 이게 일반항이라고 이게 얘 자체가 이 합 자체가 왜냐 첫 번째 항은 1 두 번째 항은 1 더하기 세 번째 항은 1, 2, 4 더한 거니까 맞니? 이게 일반항이에요. 그럼 일반항 먼저 구해, 일반항. 물론 이거를 뭐 이게 n승 마이너스 1인 거 아는 사람들도 있겠지. 맞아? 근데 이것도 몇 번 얘기해줬잖아. 그 얘가 얼마야, 계산하면. 계산하면 얼마? 1. 얘 계산하면 얼마? 3. 얘 계산하면 얼마? 7. 그래서 이게 거듭제곱 있지. 이게 거듭제곱은 1부터 더하면 항상 그 다음 거에서 1 모자라. 이게 뭔 말인지 알아? 1 다음이 누구야? 두 개씩 하면? 1 다음이 2지 거기서 1 모자라다고 2 다음이 누구야? 4잖아 거기서 1 모자란 거다 얘도 그 다음이 8이잖아 1 모자란 거라 그럼 또 그 다음은 뭐 15 뭐 그 다음은 뭐 31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야 얘도 그래서 보자마자 사실 이게 n승 마이너스 1인 게 맞긴 맞는데 근데 뭐 외우고 다니지 말고 근데 알면 편해 얘 계산만 해주면 되죠? 그럼 얘 뭐 하면 돼 그냥? 얘는 공비 빼기 1분의 그쵸? 첫째 항 얘 항의 개수 항의 개수는 n개야 n개 얘 0승부터 생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 n승 마이너스 1만 남는다 분모 1이니까 맞지? 이게 an이야 an 자 근데 문제는 얘를 뭐 하겠대 문제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겠대 즉 sn은 SN은 얘 있지 AN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그 AN을 N번째 항까지 더하겠대 문제가 맞니? 그럼 계산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뭐야? 이게 K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럼 얘 또 계산해주면 이제 어떻게 돼? 여기 상수 있지? 1부터 N까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만 몇 번 나오니까 N번 나오는 거 맞지? 그럼 뭐해? 마이너스 N은 쟁여놔야 되지. 뒤에다가 쟁여놓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얘 K승이지? 얘는 뭐야? 등비 수열의 합이죠. 그럼 어떻게 돼? 공비 빼기 1분의 그치? 1 집어넣으면 첫째야 얼마야? 이거 계산 중이다 지금. 얘는 이미 계산 끝났어. 얘 첫째야 얼마? 2겠지? 거기다가 얘 하이 개수 몇 개? N개 마이너스 1 됐죠? 계산 2에 N 플러스 1승 이렇게 곱하면 맞죠? 거기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N 됐지? 근데 얘가 뭘길 원해 문제가? 얘 10승 빼기 11이길 원해. 그럼 N 얼마? 9네 9. 됐죠? 일단 기본적으로 뭐 등비수열의 합이라던가 일반한 구하는 거 좀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 아 그리고 영상 다 일단 올려놓을게. 내가 알겠어? 개념 부족한 것도 있으면 공부 좀 하시고. 해안촌에 또 아침에 온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어른들이 많구나. 여러분들 우리 137페이지까지였지 속도? 내려가서 생각해보니까 이거 광태야 너 이거 오늘 하더라나? 숙제? 맞아? 끝까지 미루다가? 맞아? 네. 광태야 너 잘하고 싶다며. 맞아? 네. 잘할 거야? 말은 잘하네. 야 원장님이 너 말 한마디도 못하는 애인 줄 알던데 너 컨셉 잡았더라. 내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너 영어 시간에 컨셉 잡았어? 아니 컨셉 잡았지 너. 막 광태가 막 뭐 볼링 치러 다니고 뭐 이런 거 말하니까 상상이 안 가네. 광태가 학교에서 막 말도 막 많이 할 거 아니야 학교에서. 호연아 광태 말 많아? 광태 말 많아? 그렇죠. 그러니까 컨셉 잡아가지고 원장님은 막 완전 진짜 순한 곰돌인 줄 알더라고 광태를. 광태 어떻게 생각해? 순한 곰돌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아무튼 요목조목 말씀드렸어. 그 컨셉이라고. 얘들아 136페이지 질문인 사람. 여기 할만했어? 136페이지네? 쓰리 울음 붙였네. 136페이지 없어? 제발! 숨기지 마! 알았어. 계속 숨겨. 시험까지 숨겨. 시험 때까지. 137? 그 유형 8번. 그 유형 7. 솔직히 너네 계산하기 귀찮아서 별표 쳤잖아. 할 줄 아는데. 알아. 어? 그럴 필요 없었는데. 질문 이거 있어? 혹시? 1064 번이요. 1064 번. 아 이거 선 넘었지. 이거 나 한 거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뭐 어떻게 모르겠어. 알잖아. 진짜 몰라. 야 1065번 질문인 사람. 오케이. 1066은? 왜 질문이지 솔직히 망. 아 이게 진짜 야 근데 1064번은 진짜 쉽다고 이게 야가야. 어? 야 너 이거 일단은 봐봐 1064번 질문이신 분들아 여기서 조금 약간 생각이 좀 필요해. 그렇다고 못 푼 사람은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는 또 아니야. 야, 첫 번째가 1 곱하기 n이죠.
두 번째는 2 곱하기 n 마이너스 1, 3 곱하기 n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어디까지? n 곱하기 1까지. 맞아? 이거 지금처럼 뭐 선택지 있지? 1번부터 5번 선택지처럼 하나로 엮어주려면은 시그마로 나타내줘야 돼. 얘를 시그마로 나타내라고. 시그마로 나타내야 된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쌤은 곱해져 있는 형태면 웬만하면 왼쪽 먼저 보는 중. 왼쪽. 왼쪽에 있는 숫자 딱 봐봐. 어때? 1, 2, 3, 4 하는 거 맞지? 그럼 얘 등차수열이잖아. 심지어 공차 1임. 맞아? 그럼 잘 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왜? 첫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 몇 번째 항까지? N번째 항까지 있는 거 확실하잖아. 그럼 K는 1부터 N까지. 여기 뭐라 적으면 돼? K 곱하기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야지 1 넣으면 1이고 2 넣으면 2고 3 넣으면 3이고 N 넣으면 N일 거 아니야. 맞니? 그 다음 짠 거를 굴려. 흥태야, 이 뒤에 뭐 곱해져 있어야 될까? 이거 뭐야 이거? 아까 영희가 옆에서 해가지고 내가 대답해 줬잖아. 맞아 아니야? 너 같이 있었잖아. 후연아, 했냐? 아, 문제적 남자 이거 안 해봤어 뭐. 재범아, 너 풀었니 이거? 아, 질문이야 혹시? 미안하다. 슬아, 슬이 여기 했어? 이거? 이거 뭐야? N 플러스 마이너스 K. 그렇지, N 플러스 1 마이너스 K죠. 아, 뭔 소리냐면은 얘 뭘 절레절레 하고 있어. 어? 아니 내 문제 아니다. 아니 절레절레 아니야. 할 수 있어. 둘이 더하면 항상 얼마야? n 플러스 1이잖아 이런 건 좀 짱구를 굴려야 된다고. 머리 쥐어 뜯어 그냥. 알았어? 얘랑 더하면 항상 n 플러스 1이잖아 그러면은 여기 k면 여기는 n 플러스 1 빼 k여야겠지. 그래야 둘이 더하면 n 플러스 1이니까. 맞니? 야, 그러면 이거 정리하기 전에 이거 먼저 하자. 이거 먼저. 예를 들어 1066번 봐봐. 1066. 이건 좀 여기다 쓸게. 1066. 알겠어? 얘 또 봐봐. 1 곱하기 2n 마이너스 1. 맞죠? 더하기 2 곱하기 2n 마이너스 3. 3 곱하기 2n 마이너스 5. 맞아? 어디까지 가는 거야? n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여기도 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건 확실해. 왜냐면 왼쪽에 있는 숫자만 보면이 1씩 커지다가 N까지 가는 게 맞거든. 맞아? 그럼 여기 뭐라 적어야 돼? K 곱하기 괜찮죠? 괜찮아?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여기를 계산해줘야 되는데 맞지? 여기는 막 뭐 더하거나 약간 이런 건 좀 애매하고 그냥 생각을 좀 더 해. 생각! 일단 누가 고정돼 있는 거? EN 고정이지. 그럼 EN 고정시켜. EN 마이너스 됐지? 여기 1, 여기 3, 여기 5. 얘가 뭐야? 1, 3, 5 가면 이게 뭐냐고. 등차수열이잖아. 얘의 N번째 항이 뭐야? EN 마이너스 1이죠? 공차가 2고 첫째 항 1이니까. 맞아? 즉 2n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 일반하고 있으네. 이러면 되는 거 맞지? 그래야 1 넣어야 2n 빼기 1. 2 넣으면 2n 빼기 3. 3 넣으면 2n 빼기 n 집어넣으면 1 맞잖아. 맞니? 이건 뭐 방법이 없어. 생각.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계산하는 거 먼저 해줄게. 여기 알겠니? 이번에 이제 뭐 하면 되냐? 자, 잘 따라와야 돼. 이 시그마의 변수가 누구다? K가 변수야. 그럼 여기에 있는 N 플러스 1은 뭐다? 상수지. 그럼 얘는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시그마. 그러니까 순서는 이래. n 플러스 1k 전개 중이야 지금. 이거랑 곱한 거야 지금.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누구? k제곱.
됐나? 그 다음 n 플러스 1은 상수니까 바깥으로 나갈 수 있지. 그럼 n 플러스 1 바깥으로 나간 상태에서 나간 거 여기 있는 거다 지금. k는 1부터 n까지 k죠. 그럼 얘가 뭐야? 2분의 n? n 플러스 1 따라오고 있나? 그 다음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 이만큼 얼마? 6분의 n? n 플러스 1? 그다음 둘이 더한 거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통분해서 답 내면 돼. 형님 밑에 1066번 동일 똑같이 하면 돼. 여기 같은 방법으로 A에서 이걸 꼭 하셔야 돼요. 이게 또 시험에 가끔 나오거든. 1066번 같은 거 이제 피 터질 것 같아. 진짜 안 나오길 바래 정말로. 어? 이거 학생 입장에서는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걸 아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광태야 저거 한 번만 눌러주라 이제. 고맙다 여러분들.